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냥 이야기부터 읽어볼게요. 뒷면에서 어디 읽어드릴까요? 여기 읽었죠? 이거 읽었죠? 이것도 읽고 이거 읽고 읽었고 뭐 주는 거냐 여호와는 나의 목장 읽었어요? 하여튼 다윈은 여기 읽어볼게요. 다윈왕 다윈왕 사울은 다윗을 쫓아갔지만 한 번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몇 가지 슬픈 소식이 들렸어요. 사울 왕이 요나단 왕에게 우주 전쟁터에서 죽었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셨던 말씀을 잊지 안고 다윗만을 찾아갔어요. 다윗, 이제는 당신이 우리 왕이에요.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윗 왕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리를 담다. 시편 라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노래를 짓기도 했지요. 게다가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계획도 세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무척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다윗은 솔로몬을 많이 불러서 말했어요. 넌 이스라엘 다음 왕이 될 것이다. 언제든지 마음에 다 비춰 하나님을 따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게다. 또 이것저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장. 이것은 다윗 왕의 하나님에 대하여 짓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으니 다리 뿔은 불밖에 누르고 잔잔한 물가로 데려가겠습니다. 내가 새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있는 길을 이끌입니다. 깜깜한 거리를 지고 서러가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막대기를 나를 안심시켜 줍니다. 원수들의 문 앞에서 내가 찬친상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기를 부어주신 나의 가슴 넘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내 평생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거 드릴게요. 지혜의 왕 솔로몬 열왕 기
기상 3장 5절, 10장 13절,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인지 갖고 싶은 것을 말해라. 솔로몬 왕이 대답했어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무엇을 이렇게 그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대답을 참 기특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지혜도 주고 보관 명예도 함께 주겠다. 왕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얻게 됐어요. 사몬이라는 지혜로운 왕이 함께 내게 당적으로 천 개에 넘는 노래를 지었답니다. 식물과 동물들은 대신해서 척척척 봤어요. 솔로몬 왕의 이름을 날리게 되었어요. 온 세상의 사람이 그를 만나러 왔어요. 스바 연 왕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이 들어 아주 먼 곳에 찾아왔답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왕 묻는 것이 하나님이 빠짐없이 모두 대답했어요. 그러자 여왕들, 왕님은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로군요.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솔로몬 왕이 수많은 일곱 부대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걷기로 짓기로 명했어요. 다 지어진 성전은 이루 받을 수 없는 아름다웠어요. 왕이 축하 잔치를 계획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구경하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새로운 장소가 생겨보도는 기뻐했어요. 백성들이 다 함께 소리쳤어요. 하나님의 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하십니다. 엘리야를 도우신 하나님. 왕 얼왕 기상 16절 26절 17장 7절 솔로몬의 뒤에 있었어요. 많은 왕들이 이들 다수였어요. 그 중에 아함이란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모르고 우상에 숨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성전에 가서 있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전하 특별한 말씀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었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성기는 안능화가 나섰죠. 또 말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요. 곡식들이 모두 말라서 백성들은 곤조리라고 말했고요. 아합 왕은 엘리야의 말에 화가 나서 이들 모두는 갔어요. 하나님의 엘리야가 사막으로 몸과 피하는 하셨어요. 그리고 한 신의 물을 이끌었어요. 말마다 엘리야는 신의 물로 목이 추웠답니다. 또 말마다 하나님은 세대평의 임직을 몰라 보냈어요. 신의 물이 다 말을
때까지 지 엘리아는 거기다 머물러 지었지요. 또 읽어줄게요. 과보를 도운 엘리야. 엘방기상 17장 8절 16절 8장 19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근처에 한 마음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엘리야는 돌봐줄 여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이른 엘리야는 갓잎가슬 모으고 있는 한과 물을 보았어요. 엘리야는 빵과 물을 좀 달라고 부탁했어요. 여인이 말했어요. 저긴 하나님의 아들과 딱 한 번 음식을 만들어 먹을 만큼의 밀가루가 기름밖에 없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어요. 걱정 말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개부포로를 내주지 않으실 거예요. 엘리야에게 묻는 대단한 여인이 다시 빵의 고원을 주었어. 여인이 엘리야를 돌보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인을 돌보러 주었어요. 그 여인이 밀가루가 기름은 절대로 바닥나지 않았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 아므는 전환이 이스라엘 왕이었답니다. 그는 바알의 우상에 기도했어요.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아무리 기도해서 비는 내지 않고 곡식들만 자라지 못했어요. 백성들은 아우성에 있어 배고프고 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의 밝은 말씀을 전도했어요. 비가 오지는 않은 이유는 왕이 하나님의 대신 사람을 만든 우상의 성기기 때문이었어요. 이 말에 아는 왕님 하가 너무나 길긴 뛰어났어요.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이 단 하나뿐 진짜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장전을 던졌어요. 엘리야가 아합는 왕의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갈매기산 꼭대기로 아합에 힘차게 올라갔어요. 엘리야는 바알의 신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의 신을 위해 제단을 만들어라. 나는 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만들겠다. 그들은 저 말을 제단의 재물로 물었어요. 바알의 신이여, 불이 내려주소서. 바알의 신이 섬기는 사람들이 크게 소리 질렀어요. 제단을 돌려 빙빙 돌려 숨도 쳤지만 아무런 일도 없어 일어나지 않게 했어요. 아, 바알의 신이 주말을 떠났나 보지. 엘리야가 바알의 신의 제단을 놀랐어요. 이번에는 엘리야가 차례였어요. 그는 제단을 주었어요. 노랑을 팠어요. 제단과 재물은 물이 쏟아 부었어요. 넘쳤던 물이 도랑가에 흥겨 있었어요. 부었어요. 남편의 물이 거기 휘었어요. 여호와여 응답을 하시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순식간에 제모는 불이 다 타버렸어요. 돌는 만든 제단에 가까이 해가 타고
노랑 속에 불조차 온 대관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이거는 지켜본 백성들은 엎드려 절하면 나 하나님 뿐 진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어요. 곧 이어 하나님의 비도 내려 주십답니다. 끝이네요. 오늘은 두란도어린이 그린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와요. 안녕!